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2022년 서울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가 2022년 2월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의가 정말 수준 높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저도 신청해서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거 강의자에게 교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교재 내용도 정말 훌륭해서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하고 볼 내용은 두 번째 세션 리버 강의에서 다섯 번째 강의 간 탄성 초음파 최병인 교수님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주임 교수에다가 정년퇴임 하시고 중앙대학병원 교수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병인 교수님 강의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검사 시 유의사항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의 교란인자 검사 시 이거 다음입니다. 이거 했는 그거 예. 진단 능력입니다. 세 번째, 순간 탄성 영상술은 2003년에 도입된 최초의 간 탄성 영상으로 그동안 여러 메타 분석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만성 바이러스 간염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 간염에서 간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는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50개 논문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메타비의 기준 간 섬유화 변기를 F2 이상의 중등도 섬유화, F3 이상의 중증 섬유화, F4에 해당하는 리버시로서 간경변으로 로 진단하는데 순간 탄성 연상술의 평균 area under receive operating character curve는 각각 AUROC 0.07에서 0.9, 0.8에서 0.9, 0.87에서 0.9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메타버스의 분석에서 순간 탄성 영상수는 간경변의 진단에 우수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기존의 많은 임상 연구들의 기초에 최근에 발표한 유럽 초음파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순간 탄성 영상술은 만성 C형 간염과 B형 간염에서 간 섬유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특히 간 섬유화 변기 중 F2 이상의 중증 섬유화와 F4에 의한 간 경변을 진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 알코올성 간질환,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동시 간염, 간 이식 후 재발된 C형 간염에서 간 섬유화 정도 평가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간 섬유화 단계에서도 구분값 컷오프 밸류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 연속된 간 섬유화 단계에서는 서로 겹치는 값이 있어 겹치는 값, 연속된 간 섬유화 단계를 구별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연구자 섬유화를 일으킨 기저 간 질환에 따라 구분값이 다르게 보고되고 있어 아직까지 각각의 간 섬유화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최적의 구분값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기저 질환에 대한 간 섬유화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최적의 구분값을 제시하고
이 값을 인정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ARF의 탄성 연상술은 2009년에 도입한 이래 다양한 만성간염에서 순간 탄성 연상술과 비교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들 연구에서 ARF의 탄성 연상술은 만성 시행간염, 만성 비행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서 메타비어 기준 F3 이상의 중농도 섬유화와 F4에 해당하는 F3 이상의 중증 섬유화, F4에 해당하는 간경화를 진단하는데 순간 탄성 연상술과 동일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최근 메타 분석에서 F2 이상의 중증도 섬유화와 간경화의 진단에 동등한 민감도, 특이도, 오스비를 보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논문에 대한 최근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중등도 섬유화와 중증 섬유화, 간경화를 진단해서 ARFI의 탄성 영상술의 평균 AUROC는 각각 0.81에서 0.92, 0.88에서 0.95, 0.89에서 0.98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간 탄성술에 비해 비바이러스성 만성간염의 임상적 증거는 아주 충분하지 않아서 유럽 초음파 가이드라인에서는 ARF의 탄성술이 만성 바이러스 간염, 특히 시형 간염에서 간 섬유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이식간에서 간 섬유화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간 탄성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간 섬유화 단계를 진단하는 구분값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 연속된 간 섬유화 단계에서 구분값의 차이가 작거나 서로 겹치는 값들이 있습니다. 연속된 간 섬유화 단계를 구분하는 데서 제한이 있고 연구자와 섬유화를 일으키는 기저간질환에 따라 구분을 값이 다르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각각의 간 섬유화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최적의 구분값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간 섬유화의 초기 단계를 진단할 때는 할 때는 기존의 구분값을 엄격히 정확하기보다는 임상적, 기계적 환경에 따라 구분값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2D 전단파 탄성연산술은 순간 탄성연산술과 비교한 연구에서 2D 셰어웨브 엘라스토그라피는 만성시행간염과 만성비형간염을 비롯한 만성간질환에서 간섬유화를 진단하는 데 있어 순간 탄성술보다 더 우수하거나 동등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비어 기준 F2 이상의 중등도 섬유화와 F3 이상의 중증 섬유화 진단에 더 우수하다는 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셰어웨브와 비교한 연구에서 간경변을 진단하는 데는 동등하나 중증도 섬유화 진단에 더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